빨려 들어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지역에서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. 전쟁 후에 아까 갔잖아요. 아까 가서 골랐잖아, 바로 이곳에 사수기. 젤라가가 잠들어 있다. 그들을 깨우려면 먼저 이 진입로의 봉인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. 방송 보고 계시죠? 대 계승자여, 이 지하 사원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나? 오직 신화와 하나 더 열렸어? 전설뿐이야. 이곳 울라르에서 운명의 선택을 받은 종족들이 승천을 시도하리니 그들의 존재 자체로 아, 길이 질럿이 이번에 열린다. 휘딘드 질럿이 나왔는데 새로운 질럿 천상들을 나왔다는 세우고 거는 갔습니다. 일단 길이 열릴 거라 한 기대하고 대포 휘두르고 다녔으면 좋겠다. 천상석들을 차지해야겠습니다. 천상석. 신관이시여, 탈다림이 이곳에 있습니다. 그들이 천상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어우, 야, 저 추적자는 무슨 죄야 저거? 개불쌍해 저거. 혼자서 컨트롤도 못하고 지 혼자 무슨이야? 전멸도 못 써. 그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. 뭐야? 사원이 열려선 안 된다고. 저들이 천상석을 장악하고 야, 탈다림이 사원이 사람도 있어? 전사들이 적들을 공격해 천상석을 크로토스 아니었어? 차지하고 아무에게 그렇게 쉽게 승리를 내줄 순 없다. 자,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우주관문에서 이제 불사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. 불사조는 기동력이 매우 뛰어나며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야야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자, 불사조 한번 소환하고요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공중 무기 업그레이드. 오케이, 뭐 하는지 다 알겠어 이제. 얘네들 근데 이거 재밌더라. 뭔가 이거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꺾지 않냐 얘네들? 슝 슝 막 키울 때만 옆으로 미치게 막 잘 치던데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야, 프로토스 배경음 있잖아. 무슨 음모 일으킬 것 같아.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. 아, 맞다. 그 내부자들 그 영화 예고편 봤어, 애들아? 와, 이병헌 개지려 진짜. 사실 농담이 아니라 거기다가 댓글 달 뻔했어 내가. 와, 이병헌 광해에서 연기 변신한 거 맞죠? 이번에 또 변신했어. 이병헌 사투리 쓰는 거 장난 아니야. 개 멋있어 진짜. 와, 한번 보고 와 진짜. 남이고 한번 오늘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내부자들 영화 예고편 한번 보고 와. 이병헌 첫 마디 딱 진짜 사투리 쓸 때 개 느낌 와 진짜. 와, 이거는 봐야 된다. 18일인가? 내가 개봉일자까지 보고 왔다니까. 한번 볼까 해가지고 개봉하는 날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순간 아몬의 병력이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. 에, 내 이럴 줄 알았어 또 내가. 서원장 바보주. 한번 맞고 가야 돼. 심장이다. 쉬. 거대 유닛은 면역이고 자동 시정. 공중에 뛰어 무력한다. 우와, 지가 알아서 쓰네. 이야, 멋있다. 우와, 괜찮은데? 순간 이동 성공. 자, 이제 게이트웨이도 좀 짓고.
전쟁하는 시 달다림이 초거대 차원 분광기를 출격시켰습니다. 이 분광기의 핵은 우리의 것과 유사하며 반응로가 순수 태양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? 그럼 저거 잡으면은 분광기를 파괴하고 그 반응로를 획득하여 태양석을 준다는 거 아니야, 그치? 어. 오케이, 스캔 완료. 야스. 좀 이렇게 건물로 심시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니지, 포지를 안 지었잖아, 이씨. 포지 지어야겠어요. 아, 나 알아, 가스 할 거고. 아, 오늘 수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수능 보신 분들 수고하셨어요. 자, 저도 재수를 해봐서 아는데 사람 할지 못됩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수능 그 야자했던 순간? 그 순간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. 수능을 안 보셨다고요?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. 그 사람 할 지지 못해. 솔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솔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. 자, 동력기까지 사용하면 너무 복잡하니까. 야, 우리 좀 특이하게 가볼까? 광전사에 씨 한번 가자고, 얘들아. 광전사 한번 가. 불사조랑 광전사 한번 가자고. 어어. 와, 휘린드 도는 거 개멋있어. 휘린드는 비활성화한 다음에 내가 할 거야. 아몬의 병력을 물리친 다음 우리 전사들이 천상석 주위에 휘린드! 호호호호호! 휘린드 개잼샷. 이 천상석은 이제 우리 겁니다. 이 에너지 패턴으로 보건대 우리가 나머지 4개를 차지하면 차원이 열릴 것 같습니다. 야, 휘린드 쓰는 건 봐. 드루카. 저 원장, 저 상궁이 나를 죽이기도 아직인가? 하나, 지하에 가요. 정의는 실현되리라 원한다면. 후왕. 히딩드 샷. 아니 무슨 디아블로 하는 것 같아 느낌이. 진짜 옛날 추억나. 싸그리 쓸어버려 이씨. 그 매니저님, 훈수두라 그랬지 제가 언제 사람 무시하라 그랬습니까? 저도 떠있는 건 알거든요? 조용히 좀 하세요. 내가 그거를 모르겠나. 듣자 하니까 진짜.
나도 봤어. 아까 다 스캔했어. 아까 떠 있는 거 봤어. 천상석 하나가 적의 손에 들어간 게 감지됩니다. 아몬의 병력이 자 어때 갖추고 있습니다. 자 춤춰. 심심하니까. 잠깐만. 야 이거만 잡고 도망가자. 이거만 잡고 도망가야겠어. 야, 야 잡을 수 있지? 어 왜 피가 차? 아이씨 뭐야 이거? 어? 어 이런 개가 좀. 아니야 다 잡았어. 그렇지. 오케이. 빠져. 분광기의 부품을 와, 다 죽었어. 소환. 다 죽었어.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. 아, 못 잡았네. 파일럿 못 찍네.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제 추적자 가자 그냥. 게임 편하게 하려면 추적자지. 아니야 근데 그 키는 뭐야? W 누르면은 얘가 같이 인식되는 것 같긴 한데 스카웃을 소환하는 키가 없어.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. 아 탭 누름. 아 그러네. 어 이해했네. 이해했어. 아, 저 죄송해요. 좀 앞서 갈게요. 아, 조졌네. 자, 여기다가 이제 그냥 다 합시다. 원래 내가 복잡하게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불사조도 갑시다.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을 손에 넣었습니다. 근데 불사조 한 마리로 뭐해? 그냥 여기서 불사조 뽑아가지고 어 한 마리씩 보내는 게 낫겠다. 그냥 어 한 마리씩 뽑아서 보내는 게 낫지.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뭐야? 야 여기는 결사대 한번 가. 결사대. 영상은 끝났다. 우리는 어둠과 휴전 개시. 결사대 어디 갔어요? 가고 있네. 뭐야 저 불사주 지금 깝친 거야 지금? 와 근데 이거 너무 결사대다. 개 같은 거. 근데 언제쯤 극혐 미션 나와?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걸 모르겠네. 지금은 아주 영화 보는 것처럼 매우 깔끔해. 어, 매우 깔끔해 지금은.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지금 매우 깔끔합니다.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. 진입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야야.
아무리 병력이 물러난 것 같습니다. 사원 안에는 거대한 정적만이 감지됩니다. 그렇다면 우린 성공했다.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들어와 봅시다. 저 사원으로. 다음 편 바로 가고 싶네. 게임을 플레이한 지 3시간 41분이 지났습니다. 과다한 게임 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 말은 팩트가 아니죠.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왜? 돈을 못 버니까. 인정? 이번 전투에서는 내 전사들의 도움을 우주 전투기들이 도착하여 어떻게도 원래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어차피 정상이 아니라니. 나도 누구한테는 소중한 아들이야. 죽기 딱 좋은 날이로. 깜짝이야 왜 이래. 멘트 왜 이래. 우와 개멋있어. 아 이거 코세어 아니냐. 코세어 코세어샤. 상궁이 나를 부른다. 중력자 광선으로 동시에 적 유닛 두 개를 들어오는. 와, 우와, 이 고민되는데 이것도 한 마리에 그러면은 두 마리를 적하는 거니까 얘는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. 근데 커세어는. 아 허세 안 써. 나 불사 조심. 불사 조심. 아 허세어는 좀. 아 지금 직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? 토 나오시겠네. 자. 지금은 하나씩 가자. 신반 균열 안에서 아몬의 병력이 우리보다 앞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아르타니스, 조심해서 사원으로. 야 사원이 또.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오 대모. 야 사원에 들어가는 길을 다 제거를 했는데 사원 안에도 있나봐요 적들이.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. 갑시다. 그 방법뿐입니까? 최대한 빨리 돌아오십시오. 그렇지 않나? 어, 설마 이 여자 나를 썸썸 썸 전쟁 후에 방금 들어갔잖아요. 이 정화자들이 우리 군대에 합류했습니다. 아. 일단은 그들을 섬길 방전사 있는 것 같습니다. 적을 정화하리라. 우와 뭐야? 파괴된 파수병을 되살립니다. 근처에 있는 애를? 죽으면 살릴 수 있는 거야? 내가 돌아왔다. 어, 너무 싫어. 우리가 전진할 곳은 적에게 닿으면 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그림자를 생성합니다. 와, 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그림자? 이거 손 개 많이 갈 것 같은데? 어. 차라리 우리 드라군 한번 써볼까? 아니야, 솔직히 드라군 너무 아니야. 사도는 제 실력에서는 좀 쓰기 어려울 것 같고. 야 그리고 저거 우아하는 순간 솔직히 5초도 안 돼. 그치? 어 이거 우아하는 순간 5초도 안 될 거예요. 어 굳이 새로운 유닛을 한번 본다면은 파수병 갑시다. 차라리 전장으로 돌진해서 지상 유닛 공격하는 거랑 주변에 있는 애들 파괴되어도 버튼 눌러서 살리는 거. 어 차라리 어 파수병샷.